국내 유통 공룡 이마트가 본업에서 3개 분기 만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마트의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 7,0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한 7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신세계건설의 부진이 컸는데, 신세계건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51억 원이나 줄어 이마트 계열사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다만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전문점을 뼈대로 한 이마트 별도 영업이익은 1,1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늘어나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이마트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권가에서도 이마트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